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겉절이 김치 하려고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고요. 오늘 메뉴는 이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. 경상도 지방에서 자주 해먹는 배추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한번 제가 씻어놔두는 거라서요. 예전에는 이거를 두꺼운 부분을 좀 두드려서 소금에 절였는데요. 요즘은 짜게 먹지 않는 추세니까 굳이 소금까지 절이진 않아도 되고요. 여기만 조금 두드려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숨만 좀 죽여줄게요. 반죽을 해볼게요. 부침가루 있으시면 부침가루 한 가지만 쓰시면 끝납니다. 근데 부침가루가 없으시면 밀가루를 쓰셔야 합니다. 13스푼 썼고요. 이거는 전분가루입니다. 전분가루를 이렇게 4스푼 썼습니다. 계란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후춧가루를 조금만 쓸게요. 보통 후춧가루 약간 쓰고 저처럼 혹시 멸치육수나 다시마육수 같은 거 냉장고에 내놓은 거 있으면은 이걸로 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컵 썼고요. 또 물을 이렇게 섞어주셔도 됩니다. 소금은요 이렇게 약간만 넣으시면 됩니다. 이 정도. 이제 다 됐습니다. 반죽의 농도는요 보통 다른 전보다 약간 조금 걸쭉해요. 배추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전보다는 조금 약간 크림처럼 이렇게 약간 걸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.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요. 중간불 하셔도 돼요. 계란이 안 들어가면 빨리 안 타거든요. 그러니까 식용유를요 조금 넉넉하게 지금 두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요 좀 프라이팬이 조금 달궈지면은요 배추는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.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밀가루가 약간 두껍게 발렸다 싶죠.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배추는 밀가루가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. 나중에 넉넉하게 이렇게 두장을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때문에 식용유가 좀 많이 들어가요. 이게 전이 크니까. 기름은 이렇게 좀 둘러주셔야 돼요. 기름이 자글자글해야지 맛있게 굽혀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반대편 뒤집었으면은요 기름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. 조금. 자 이제 앞뒤로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주고요. 다 익었습니다. 그러면 불을 끄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배추전에는 초간장 찍어 드시면 돼요. 간장 한 스푼, 또 식초 한 스푼, 물 한 스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되고요. 또 저희 경북 지방에서는 이 배추전에 초고추장을 많이 찍어 먹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초고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작은 스푼으로 할게요. 티스푼입니다. 자,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이렇게 두 개 하면 여기 한 스푼이거든요. 자, 고추장 한 스푼이에요. 이거는 식초 한 스푼입니다. 전 찍어 먹을 때는 약간 짜지 않게 약간 슴슴하게 먹거든요. 그래서 물도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진간장은요 정말 약간만 넣습니다. 올리고당이거든요. 올리고당을 한 스푼 반 정도의 분량을 넣습니다. 참기름을 약간만 넣습니다. 이렇게 초고추장 집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냥 드시고요. 굳이 마늘까지 안 넣어도 되고 이 정도로만 해서 간단하게 전만 찍어 먹을게요. 통깨 좀 뿌려주고요.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가위로 크게 이렇게 잘라 드셔도 되고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요. 둘둘 감아서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. 이게 저희 경상도식
배추전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